명작 극장. 1997년 최고의 화제작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최진실, 차인표, 전도연의 초호화 캐스팅. 49%의 시청률을 기록, 한류 드라마의 시발점이 된 작품. 드라마의 인기만큼 엄청난 OST 음반 판매량 기록. 90년대 최고의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당신 정말 왜 그래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요? 오늘 연희 데려간다고 했잖아. 아니, 걔를 여기로 데려온단 말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라던 연희는 후원자 안 사장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송여사의 사업 파트너 준이는 예대인과 너무나 닮은 연희를 보고 놀라게 되고. 내 친구들 아빠. 아이고, 그래요?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사장 가족들을 소개받는 연희. 안녕하세요. 이 연희라고 합니다. 아, 그래. 송여사는 연희의 존재가 못마땅하기만 한데. 시키실 일 있으시면 저 시키세요. 아니야. 앉아. 고아원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애를 굳이 데려다가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겠다는 사람 이 세상 천재 어디 있겠니? 송여사의 구박에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연희. 그러던 어느 날. 단발머리 너무 예쁘다. 어? 저 박철씨 아니에요? 도둑질이나 하라고 가르치나 보지? 어이구. 다시 한번 얘기해봐. 도둑년. 야! 어이구. 야, 이 집에 언니가 날 때려! 야! 도둑질 씨가 한 대 더 때렸어요. 연희는 집안 사람들의 박대에 서럽기만 하다. 그래도 늘 마음의 위안이 되는 친구 순애가 있어 든든한데. 이때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난 두 남자 준이와 강민. 연희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게 뭐니? 자, 뭐 이제 적들도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갈까요? 아니, 안지영 씨가 엑스큐브예요. 저기, 머리가. 아이돌, 오늘 두 분 고마웠습니다. 있습니다. 아, 저기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예, 아, 괜찮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가자. 이름이라도 물어보는 건데. 연희.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준이와 강민의 묘한 신경전. 이들의 사랑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편 가수의 꿈을 안고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애. 하지만 이 일도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 저 여긴 말이야 뽕을 좀 넣자. 오빠라고 생각하라니까. 여기다가 말이야 뽕을 다. 뽕 아저씨네 집어주세요. 야. 너 내가 키워준다니까. 그래서 그
그랬어. 너 또 지지자고 그냥 나왔지? 그러니까 걔들이 널 더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야. 아, 정말 생각할수록 열받네. 한편 연희는 송여사의 의상실에서 일하게 되고 송여사는 호시탐탐 연희에게 트집 잡을 기회만 노리는데. 다시 확인하시고 가라주시죠. The dial number is not in service. Please call our... 누구니? 영어 잘한다. 학교 공부하랴 일하랴 힘들지? 연희는 고객의 집에 왔다가 우연히 강민과 다시 민아, 만나게 되고. 무슨 술을 이렇게 마시고 다니고 그래? 허리 꽉 끼지 않고 좀 낙낙하게 해주고. 네. 타요! 야, 타요. 괜찮아요. 타요. 나가는 길이니까. 그럼 버스 정류장까지만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러셨어요? 어디서 건방지게 고객의 차를 타고 다녀? 아, 왜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민호,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됐어. 가서 차 내와. 몇 시에 끝나죠? 응, 이제 곧. 어머나,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오빠, 난 지금 나가도 상관없어. 일 끝난 다음엔 고객 차를 타건 누구 차를 타건 상관없겠죠? 응? 어떻게 멋있어. 아, 선배. 희망인 강민. 하지만 아버지는 극심한 반대를 하고. 애비 연맹이라는 게 네 인생 목표야? 딴 딸아 임마 얼마든지 임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임마 부를 수 있잖아. 너 왜 그딴 짓을 해? 엄마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뭐야 이 자식아! 아버지가 버린 생모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은 음악.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수가 되기로 결심한 강민. 다 뺐었어요. 알겠습니다. 어? 아, 저 뭐야? 결국 강민은 가수로 데뷔하게 되고. 아니 이 새끼! 강민은 가수로서 인기를 얻게 되고.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네, 11,000원이요. 다음에 살게요. 여길 웬일이에요? 이게 혹시 필요한가 해서요. 고맙습니다. 의상실에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는 연희.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보고 싶어서요. 저 지금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오신다고요? 지금 저 나갈 건데요. 아니요, 아니요. 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자, 끊을게요. 연희는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는데.
씨, 그래요. 박찬 씨가 도망갑니다. 하지만 강민은 결국 이반을 찾아내고. 아, 멋있어. 아, 누구? 아유. 아유. 야, 너 진짜 똑바로 서. 똑바로 서. 이, 야. 안 버려. 너 앞으로 조심해. 소리가. 바치기 한 방으로 이반을 KO 시킨 강민. 이대로 폼나게 퇴장하는데. 아우 저 씨. 어떻게 되네. 결국 연희는 집을 나오게 되고. 연희야, 손님 왔어. 들어오세요. 연희야, 마음에 상처만 주고.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던 안 사장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 안 사장은 결국 목숨을 잃고. 연희는 모든 것이 힘겹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우린 연희 씨의 학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준희는 연희와 함께 새로운 팀을 꾸리고. 연희와 함께 일하게 된 송여사와 이화는 연희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옛말도 몰라. 애미나 딸년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우리 엄마 아세요? 내가 니네 엄마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왜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자꾸 모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저씨 문이. 뭐야? 나이가 들어? 연희야! 어, 반갑소! 야! 소매도! 야! 소매도! 야! 소매도! 야! 소매도! 야!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연희 씨. 갑시다.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이연희 씨. 너네. 내 작품을 이렇게 망쳐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 아주 아주 불쾌합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번 일은 실장님께서 잘 조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히 내 작품에 손을 대고 있을까? 괜찮아? 아니 왜 쟤도 농락이냐? 너 도대체 미니하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니? 미니 오빠 바쁜 거 엄마도 알잖아. 아, 바쁜 애가 대낮에 연희를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니? 뭐? 내 남자를 왜 남한테 뺏기니? 바보니?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뺏기는데 엄마? 여보세요? 아, 미치겠다. 왜요? 보고 싶어서. 야! 너 사적인 전화가 너무 긴 거 아니야?
알았어요. 끊어요. 너 주제 파악 좀 해. 넌 내 디자인 훔쳐서 입사했잖아. 지산년. 야! 무식하게 기운만 센 년. 민희 오빠도 꼬시고 실장도 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순진한 우리 오빠한테 꼬리를 쳐! 너 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오빠가 그랬단 말이야. 저기 집에한테 당할 뻔했다고. 아니야. 아니야. 너. 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가 돼주는 강민. 자, 너 잠깐만 앉아봐. 내 목소리 들려? 결혼하자. 멋있다. 참, 더 신문 보니까 결혼한다 그러더라. 아버지 뭐라고? 완전히 선전포고구만. 그래,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임신했어? 네? 얼마면 되겠어? 뭔가를 오해하신 모양인데요. 전 강민 씨하고 결혼 안 합니다. 연희는 강민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결국 강민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어서 와. 앉아. 앉아. 어? 왜 그러고 서 있어? 우리 그만 만나요. 그 얘기하러 왔어요. 이대로 연희를 보낼 수 없는 강민. 연희를 붙잡아 보려 하지만. 보고 싶다. 이미 이별을 결심한 연희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가수로서 성공한 강민은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 준이냐? 나 부탁이 좀 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연희가 콘서트장에 온 것을 확인하게 되고.
저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았던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였습니다. 해프타임 명작극장 옥의 티를 쳐줘라. 여자 승무원을 주목하세요. 안녕하시겠습니까? 이번 시간 내주십시오. 여자 승무원의 얼굴을 잘 기억하십시오. 봤는데? 어서오세요. 이번엔 안녕하세요. 사무실의 여자 비서를 눈여겨보십시오. 아, 저 무슨 일로 오셨죠? 이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요? 비행기 승무원이 갑자기 사무실 비서로 오게티 발견!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팀장. 자, 여자 비서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네. 팀장님은 두 번째 방에 계십니다. 아가씨, 참 귀가 이쁘다. 지금은 스타지만 그 당시 단역으로 출연했던 오게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오게티 지금은 스타가 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단역이었지만 승무원도 하셨고 비서도 하셨던. 네? 목소리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들어봤는데. 알아요. 누구지 압니다. 과연 정답 무엇일지 정답 들어주세요. 과연 오게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어? 야, 진짜 답이 다 다르다. 우와. 저랑 똑같은데. 김정은 씨. 어. 하지원 씨. 하지원 씨? 하지원 씨. 장지영 씨? 아니, 붐 씨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여자를 지금 어떡해요? 제가 사랑하는 그녀가 확실합니다. 오게티를 찾아라!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십시오. 돌아서는 여자 승무원의 얼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난 도저히 모르겠다. 철아, 너 알겠니? 저는 알지요? 아가씨. 네. 여러분 보셨나요? 봤네요. 아가씨. 참 귀가 이쁘다. 귀가 예쁜 이 아가씨. 이제 누군지 아시겠지요? 정답 김정은. 정답 두 분 맞추셨습니다. 김경 씨 그리고 우리 이광기 씨.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박수. 네.